자, 이제 좀 뒤에 우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모시겠는데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연구소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했다는 경우 경비인력 과다 소요, 그리고 당이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또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어떻게 국회에서 싸울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혜인 의원께서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혜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용혜인 의원님 좀 심정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점입 가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상식이 없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지경입니다. 뭐 네. 어제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장관 하나 지키지 못하냐라고 여당에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뭐 장관 하나 지키고 아니고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누구를 지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6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을 당연히 묻는 과정인데 네. 이것을 마치 어떤 장관을 지키고 혹은 윤석열 정부의 누구는 지키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야말로 지금 사실 가장 정쟁을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들을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화를 냈다는 것 외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아직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행정부의 총 책임자, 그러니까 수반으로서 지금은 빠르게 사고를 수습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또 책임자로서의 어떤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실 이 상처, 이 참사로 인해서 받은 피해자들의 어떤 충격과 그리고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들 그리고 국민들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보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정치적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역할들보다는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지휘하듯이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뭐 심지어는 용산 소방서장 같은 분들에게까지도 그런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 참사를 풀어가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 저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어제 이제 의원님은 기본소득당의 지금 국회의원이신데요. 네. 물론 어제 민주당이 이름도 합니다만은 당사 압수수색 외에도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표 의장이 결국 나중에 이것을 허락한 모양인데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국회 본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전혀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례가 잘 생각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압수수색,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도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네. 굉장히 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당시에도 사실 뭐 좀 정말로 밀고 들어갈 생각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일요일이나 이런 때가 이제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하기 좋은 때인데 네. 굳이 기자들 많고 사람 많은 월요일 아침을 골라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잖아요. 예예. 예.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다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네.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어제는 뭐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대표이사의 집에 뭐 불법
등계축의 뭐 계획서 같은 게 나올까라는 저는 좀 의문이 들던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좀 검찰이 압수수색 자체를 좀 보여주기 식으로 어떤 좀 시국을 만들거나 뭐 어떤 정국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뭐, 네네. 정진상 실장이 뭐 중대 범죄를 것도 아니고요. 예. 네네. 지금. 아니, 어떻게 국회 본청을, 본청에는 국회의장실이 다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국회 그렇습니다. 본청을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저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검찰 정권이 국회를 유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검찰의 본청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뭐 김은혜 수석이 뭐 웃기고 있네라고 했던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 뭐 쪽팔리면 어떡하냐, 뭐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발언도 사실은 너무 손쉽게 국회로 화살을 돌려버렸잖아요. 뭐 국회에게 한 말이다. 그럼 국회는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곳인가요? 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있지 않 전혀 없고 사실 그런 기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압수수색도 그런 흐름 중에 어떤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지난번 그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 활약을 저희가 아주 눈여겨 봤었는데요. 국민들이 박수치고 화이팅 외쳤습니다. 용산구청장 문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까요? 박희영 청장. 네,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 이제 참사 당일의 행적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낮에는 이제 지역 축제에 초청 공문을 받아서 행사에 다녀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귀농길을 두번 정도 둘러봤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해명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난 것인데요. 일단은 귀농길을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 등을 통해서 구청장이 퇴근하는 퇴근길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났고요. 이제 낮에 의령군의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라는 해명도 제가 확인한 결과 의령군의 행사를 그 당시 이제 리치리치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의령군에서 초청은 그 전날이었던 28일 개막식에 초청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못 간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아, 못 거예요. 간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당시 리치리치 페스티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영상 축사를 보냈던 영상 축사가 상영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날 이제 박희영 구청장의 집안 시재가 있던 날이었는데 시재 때문에 뭐 내가 개막식에는 못 가지만 다음날 시재 때문에 의령에 가니 뭐 가는 김에 의령 군수님 뭐 티타임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10분 정도 짧게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명을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공식 행사로 이 리치리치 페스티벌에 다녀오기 위해서 지역에 다녀온 것처럼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아주 것인데요. 머리를 잘 쓰신 분이네요. 아주. 네, 뭐 사실 뭐 의령군 주말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태원이라 아까 그러니까 헬로윈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 시기에 이제 관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적절했냐는 따져 물을 지점이지만 어쨌든 뭐 주말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제 고향에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참사 이후에 박희영 구청장이 열흘 가까이 두문분출하고 언론 앞에,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 해명만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전히 이 참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형 청장은 하여튼 뭐이 파고가 좀 지나가길 기다리겠다 뭐 그런 속셈인 것 같네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좀 언론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잠시 숨어 있다 보면 이 소나기 잠깐 피하면 이 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용해 의원님 보시기에는 박형 청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상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큰거 아니냐?
네. 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크죠. 이건 뭐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이 직접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에 바로 사퇴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참사 이후에 대응도 뭐 본인은 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해명하는데, 혹은 뭐 상황실에 있었다라는 해명들도 다 거짓말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 별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뭐 주민 소환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현행법상 그 당선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민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적 어떤 마지막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결자해지하는 건데요. 이 박희영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입니다. 그래요. 서울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출당 제명 조치 정도의 아주 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박희영 구청장을 제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소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형 총장이. 네. 사실상 재난안전관리법에도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혹시요? 네, 아마 형사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태원 할로윈이라는 날이 그리고 그 주말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일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에 대책회의도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예년과 다르게 그리고 관계기관들 뭐 이태원 상인회 같은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이 간담회에도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조차도 사실은 구청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상인회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구청 직원의 제보를 제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참사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박기영 구청장 역시 이 용산 구 내의 안전,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어떤 형사적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셀프 수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관내 CCTV 같은 것들은 가져갔지만 용산구청장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밀턴 그래서 호텔 사장은 지분 압수수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찰이 이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연하게 필요한 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느냐,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의 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용산구청장의 책임들을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회 차원의 고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국정조사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국정조사 어제 오후 2시에 제출하셨죠. 3당이 했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야 3당이 2시 반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제출되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 국정조사 언제 열리는 거예요?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이 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고 협의인데요. 그래서 협의.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상임위에 이 국정조사를 수행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고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특위 위원들을 이제 각 당, 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 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요. 네. 이 과정에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도 선출하고, 그리고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네, 채택하게 아, 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안 된다, 그죠?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는 아니죠.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협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실상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 네. 야3당이 했으니까 같이 진행되는데, 예. 네, 야3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당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국회법상에 있기 때문에 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네.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야3당의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때의 전체 성원이 181명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뭐 장관 하나 못 지킨다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질책을 네. 하시고, 네. 국정조사도 거부한다로 기류가 싹 변화를 했어요. 아마 아. 대통령이 11일에 출국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뭐, 나중에 가서 뭐 참여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당장은 거부하는 것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다면 시간 끌지 말고, 국정조사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는 당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네.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냥 제출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김진표 의장이 이것을 뭐 협상하라, 합의해라, 뭐 하면서 질질 시간 끌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아마 김진표 의장께서도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기 아, 때문에요. 그래요? 네, 이 사안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네. 다음 본회의가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본회의가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면 또그 이후에 이제 좀 빠르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그 국정조사 대상에요. 대통령실을 적시하셨던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이 대통령실 역시도 당연히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의 부족함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SBS 보도였나요? 그 보도가 되었던 그 참사 직후에 정보 경찰이 작성했던 정책 참고 자료, 그러니까 정보 보고서죠. 이 네. 정보 보고서가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네, 많은 그렇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세월호 때와 정확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보고서를 경찰은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예. 문제를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기 위해 작성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네. 그 내용들도 보면 윤석열 정부 퇴진 여론에 대한 어떤 대응 방향들을 경찰, 정부 경찰이 이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을 거다라는 확신을 좀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대통령실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혹시나 민주당이 또 나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대통령실은 빼자. 그럼 또 민주당이 또 받아주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생각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이해하고요. 네. 저 역시, 그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점도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뭐, 현재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뭐,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국정조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네, 일단 국정조사가 이제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네.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조사에도 어느 정도 강제권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지금은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산구청은 정말 저도 기자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민원 전화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극악스럽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나 네.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자료 제출 요구권도 생기고, 이제 증인들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 정도 자료 제출 요구권이면 만약에 자료를 제출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네. 처벌받습니까? 그 기관은? 국정조사에서? 아, 네. 처벌의 조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네.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자료 제출을 임의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건 임의 제출인데, 네. 이것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예, 네, 그, 자료를 제출 처벌 안할수 없을 조항, 것이다. 네네네,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대통령실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국민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과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진짜 그날 밤과 새벽에 회의를 했는지, 비상회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용산경찰서장과 또 용산소방서장, 저는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이 네. 정도의 이제 아주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경찰이 수사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 윗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 없나요? 아, 지금, 네, 국조 요구 안에는 서울시는, 네,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도 서울시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앞으로 좀, 최근까지 제가 이제 용산구청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앞으로도 네. 용산구를 좀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서울시도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네,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네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 서울시도 지금 용산구청장처럼 지금 이 네. 문제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마치 말이에요. 네.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네.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의원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네. 이 서울시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천공 얘기 좀 할까요? 천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천공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문제 의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네. 이번 참사 이후에 뭐 이태원 참사가 뭐 기회다, 뭐 아이, 그래서 뭐 말도 안전 되는 얘기. 세계에 예. 뭐 편지를 보내라,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더 글로벌화 될수 있는 뭐 어떤 계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시죠. 예.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네. 네, 이런 이 여러 가지 천공에 대한 논란 이전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참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더 네. 큰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천공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혹은 뭐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을 뭐 신뢰하지 않는다 정도의 어떤 그렇죠. 명확하고 단호한 선긋기를 보여줘야 국민의 네.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텐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네. 왜 그런지 좀 의문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제기하신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이건 사실상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술 정치, 주술 정치, 뭐 무당 정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붙여도 뭐
전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매일 장례식에 간 문제부터 해서 리본 거꾸로 달기 전번에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 그 갔을 때도 시신을 안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믿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뭐 저도 이제 토를 달겠습니다만 네.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국회에서의 국정 운영, 정당 정치를 사실상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뭐한 지지율이 20% 후반에 30% 초반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뒤에서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했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저는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천공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는요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더또 특이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기본소득당으로서 국정조사의 요구에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용성 구청장도 국회에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자,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던 세대로서, 이번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남겼더라면, 많은 것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부의 어떤 유체 이탈의 책임 회피, 그리고, 이 어떤 정보보고서에서도 드러나는 아주 동일한 방식의 대응, 그리고 이 사참위 등의 어떤 세월호 참사의 교훈 등을 통해서 이미 정부의 공식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이야기 나왔던 어떤 특별 재난조사기구 등의 설치 등이 이미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참사 이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방식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정치가 차분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번만큼은 세월호 이후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국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기본소득당이잖아요. 기본소득당이 어떠한 정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여러분들이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당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민주, 뭐 정의, 뭐 자유 이런 이름이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걸어서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아주 민생에 천착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을 주로 활동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 지금 채팅방에도 의원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 활약 더 기대하고요. 또 혹시나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